안녕하십니까.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박정호입니다. 오늘 민주당 적폐청사특별위원회에서 이명박 정부 시절 작성된 정말 놀라운 문건들을 공개했는데요. 그 문건을 확보한 데 있어서 정말 최선을 다해 앞장선 이재정 민주당 의원을 만나서 잠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아침에 뵙고 또 뵙는데요. 예. 오늘 공개된 문건 좀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네. 어떤 의미가 있는 문건일까요? 예, 이 문건은 이제 당초에 이명박 대통령 대통령의 보좌역으로 근무했었던 김효재 정무수석실의 보좌관. 네. 그러니까 김성진 보좌관이라고 저희가 이미 이름을 노출했으니까 그대로 그렇습니다. 말씀드릴게요. 네. 그 당의 문건 유출 사건에서 압수되었던, 검찰에 압수되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관련된 사본을 본인의 수사에 사용하고 나머지 원본은 청와대에 돌려주었는데요. 그 내용이 지금 국가기록원에 이관되어 있었던 겁니다. 네. 저희가 관련된 문서에 정확한 작성자는 드러나 있지 않았지만 당시 수사기록상에 당의 문건들이 국정원 그리고 경찰에 의해서 청와대에 보고된 내용이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네. 당의 내용들은 두 가지 형식으로 분명히 구분 가능하게 되어 있긴 했거든요. 하나는 경찰, 하나는 국정원이 작성한 그렇죠.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그 내용들의 내용을 보면요. 사실상 국정원이 본인이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작성할 수 있는 문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여러 군데서 확인한 바와 같은 네.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수시로 점검하던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네. 청와대의 비서진 으로 근무했던 사람들이 2012년 총선에 후보자로 예비 후보자로 나갔던 당시에 네. 그들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명박 정권의 안정을 위해서도 그렇고 이명박 대통령의 퇴임 후를 위해서도 그분들이 많이 당선되는 게 좋다라는 내용을 설시하고 관련해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를 네. 쓰고 그다음에 이명박 대통령의 대통령실 안에 창구를 개설하기로 합니다. 예, 실제 개설되었는지는 확인해 봐야 알 일이겠지만 당의 문건 내용으로 보면은 어떤 방식으로든 지원을 하려고 노력했었고 사실상 지원이 되었다라고 충분히 추측이 가능합니다. 말 그대로 관건 선거 아닌가요? 이게? 맞습니다. 이 관건 선거는 비단 이 청와대 보좌진들에 대한 청와대 차원의 개입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네. 향군이라고 하죠. 저희가 예, 제향군인회의 그 이명박 정권 지지를 위해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선거 시기를 제한군인의 내부 선거 시기를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문건도 발견이 되거든요. 네. 그 정권의 그간 지지를 위해서 관변단체들이 동원돼 왔던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한 단초를 보여주는 문건이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저희는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발언 하나로 탄핵 소추까지 이르렀던 상황을 기억하고 맞아요.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정도의 선거 개입이라면은 이명박 대통령이 만약 이 상황에 대해서 인지하고 네. 공식적으로 청와대 내 이렇게 창구가 개설된 사실이 있다면은 이 부분은 이명박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과 다를 바 없이 탄핵 소추되어서 권좌에서 내려왔어야 될 대통령이 아닌가 그런 네. 판단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내용들 안에는 그간의 여러 의혹들로 많은 언론에서 문제 제기를 했었던 기무사의 민간인 불법 사찰에 대한 내용도 불법 사찰을 응당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다만 왜 들키게 되었는지를 해명하는 방식의 문건으로 발견이 됩니다. 예. 참 듣고도 믿기 어려운 그런 사실들이 문건에 정말로 드러나 있었는데요. 하지만 아까 지적해 주신 그러니까 정진석 당시 그 전 정무수석이 이렇게 자신의 이름이 거론되고 이런 문건이 나오는 것은 치졸한 정치 보복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정치 보복이란 얘기를 지금 계속 연이어서 그렇죠. 하고 예. 계신데요. 저희가 이미 문건을 통해서 드러난 정황으로 보면은 정치 개입이 아니라 이 사건을 눈을 감고 넘어간다면 이것을 발견한 우리 여당 의원들 자체가 국민께 죄를 짓는 게 됩니다. 그 정도로 청산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대한민국 미래에 하등의 도움이 될 것이 없는 그런 사안들인데 어떻게 이것이 정치 보복입니까? 라고 되물으면서 제시한 증거들입니다. 네. 되려 증거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결국에는 이 화살이 네. MB,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 네. 가고 있는데요. 앞으로 좀 어떻게 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까? 여러 뭐 국정원 적폐청산 TF부터 시작해서 여러 문건들 그리고 증언들이 이명박 대통령도 당의 상황들을 다 인지하고 있었다는 걸 이미 확인하고 있습니다. 뭐 지시한 내용도 그렇죠.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오늘 제시했던 내용 가운데에도 업무 일지로 추정되는 스프링 노트 안에서 나온 내용을 보더라도 이미 드러난 문건
의원들이 뭐 2010년, 2011년이라면은 그 이전부터 정치권은 물론이고 종교계, 문화계에 대해서 블랙리스트를 VIP에게 보고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VIP는 당연히 이명박 대통령이고 당의 보고 내용을 몇 번에 걸쳐서 이렇게 적시를 하거든요. 보고할 계획이었다 또는 보고할 계획이었는데 하지 않았다. 이런 식의 변명을 하는 건 모르겠지만 그 자체를 지금 부인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을 꼭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공방으로 보일까 봐 이명박 대통령을 고발자에서는 피고발자에서는 제외하기로 했었습니다. 다만 피해자였던 박원순 서울시장님께서 드러난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피고발인, 피고소인으로 고소를 했었는데요. 상황이 이렇게 되고 보면은 이제 검찰 또는 경찰로서는 이명박 대통령을 수사해서 제외할 수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활동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